네,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사실 제가 몇주 전에 받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이사하고 막 이러면서 바빠서 빼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리하다가 질문이 왔었네 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학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 틀릴 수도 있고 제가 어떤 무게중심을 주어서 이야기하다 보면 논리적인 함정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들어주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안녕하세요. 건축학부 학부입니다. 학부 진학을 희망하는 유학생입니다. 현재 대학교 지원을 앞두고 있는데 영국, 미국은 학비가 감당이 안 돼서 호주, 싱가포르, 홍콩 이세 나라를 고민 중입니다. 졸업 후 미국으로 장학금을 받고 석사를 가는 게 목표인데 어느 나라가 건축 유학 을 하기에 더 괜찮을까요? 홍콩, 싱가포르도 건축학과 랭킹이 높던데 건축적으로는 세 국가 다 많이 안 가시는 학교들 같아서 걱정입니다.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댓글이 달렸는데 우선 저는 일단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무래도 경험해 보지 않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게뭐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유학 관련된 이제 고민들, 저도 굉장히 고민 많이 했고, 선배님들한테도 많이 듣고, 교수님들한테도 많은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고민했던 뭐 누구나 다알수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상기시켜 보면 그래도 고민하시는 이분께 조금 뭐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나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던져주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비디오를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지역적인 부분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학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드니 쪽도 좀 가긴 갔었었는데 대학교 연구원으로 있었죠. 근데 이게 막상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보고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가 또 상대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건축이 어떤 주류를 이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워낙 이렇게 자본이 중요한 거니까 건축은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들 좋은 강사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미국에 계시니까 미국 쪽을 선호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 학생 때부터 브레인워시를 당했고 또 미국이 좋다 하고 해서 이제 온 케이스인데 저도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녔지만 대학원을 다닐 경우에는 세계 각지에서 여러 학생들이 와요. 중국에서도 오고 아무래도 이제 석사니까 중국에서도 오고 싱가포르 뭐 호주 여러 나라에서 오는데 영국에서도 온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게 어디가 좋다 나쁘다는 사실 약간 좀 애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학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트워크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지역 어느 지역에서 졸업을 했으면 거의 그 지역 주변으로 많이 취직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아, 내가 호주에서 살고 싶어. 그러면 호주에 있는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하고 그쪽에 어떤 문화라든지 그쪽에서 건축을 쭉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싱가포르나 홍콩 쪽에서 건축 학교를 나온다 하면 이제 그쪽도 굉장히 인터내셔널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을 기반으로 두고 어떤 건축이라든지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을 좀 공부하면서 나만의 건축의 색을 펼치겠다. 사실 우르르르 가는 것보다 좀 약간 희소한 쪽 가가지고 실력을 더 높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력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밸런스를 좀 잡는 저는 약간 밸런스를 잡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미국 유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을 권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학부니까 학부 같은 경우는 사실 건축은 이제 제가 이해하는 거는 거의 다 대학원에서 많이 좀 깊게 공부를 하니까 학부를 잘 하고 오히려 그렇게 좋지 않은 학교라 그래도 들어가서 항상 제 아는 형님 말씀해 주셨지만 좋은 학교든 나쁜 학교든 상위 3%는 다 되게 잘하거든요. 그럼 내가 그3% 안에 들어가가지고 더 좋은 종소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정말로 장학금을 받고 진학을 할 수도 있겠죠. 오히려 되게 컴피티션 심한 학교 가서 학점 잘못 받고 막 힘들게 하는 것보다 조금 한 단계 그레이드 낮은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1등을 하고 모든 것들 다 이렇게 휩쓸어가지고 그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은 후반전을 준비하는 거지. 학부가 전반전이고 그다음에 대학원이 후반이라고 봤으면은 난 전반전에서 일단은
체력을 비축하고 후반전에 내가 승부를 보겠다. 뭐 이런 전략도 뭐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뭐 사실 되게 늦은 나이에 유학을 갔고 학부에서도 사실 졸업을 하고 뭐 10년 정도 일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인생은 정말 사용지마 같아요. 정말로 20대 초반 때 앞서가던 친구들 막 진짜 세상 모든 걸다 가졌을 것 같고 저도 세상 모든 걸다 잃었을 것 같은 경험도 많이 했었거든요. 20대 때. 그리고 30대 때또 한번 그게 다시 정리가 되고 40대 때또 정리가 되고 계속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못 이루고 또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내가 원하는 목표 이루고 다음도 이루고 이루고 하면 더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이런 방식이죠. 지금 미국 대학교도 사실 학부생 같은 그러니까 미국 학부 대학교도 장학금 받고 갈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린 몰라요. 그게 되게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밖에서 보여지는 것보다는 약간 또 미국 사회가 그래요. 이게 구멍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다 해봐라. 싱가포르도 지원해보고 어차피 뭐 토플, IELTS 볼라나 그쪽은 어쨌든 토플로 점수가 된다고 친다면 같이 지원을 다 해가지고 환경이 어느 쪽으로 열리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내가 A란 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장학금도 받았어. 근데 B란 학교에서 이제 입학허가가 나왔는데 장학금은 없어. 근데 내가 B 학교로 가고 싶어.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A 학교에 받은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가 B 학교, 너네 학교 가고 싶은데 지금 또 이제 이렇게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들의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은 그래도 이제 학비라든지 우리 한국 사회는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알아서 만들어 와 부모님이 만들어 주시겠지 약간 이런 뉘앙스라고 친다면 여기 미국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을 안 해봐서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 학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되게 진중하게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난 B라는 학교, 너네 학교 가고 싶지만 이게 A라는 학교가 장학금을 준대. 아, 너네 혹시 이거 맞춰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은 이게 항상 그게 있어요. 어떤 백도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지레짐작 이럴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안 하지 마세요. 일단 다 지원을 해보고 결과를 기다려보는 거죠. 그럼 그 결과에 맞춰서 또 최선을 다하는 거고 또 최선을 다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저 버클리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저 디렉터가 저희한테 제시한 금액과 제가 이해한 금액이 달랐어.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게 한 10,000불 이상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저랑 더 디렉터랑 손붙잡고 학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해결했거든요. 그 정도 유도리가 있어요. 대학본부도 그 정도의 그 재정 상태를 관리하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들이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일단은 다 도전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미국 쪽으로 혹은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일단 지원을 다 해보고 대충 학교 랭킹들이 있을 거 아니야,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약간 A등급, B등급, C등급 대충 나눠질 거라고요. 그러면은 학교를 지원을 하고 내가 뭐 B등급에서 한 5개 학교를 지원했는데 한두 학교 정도가 장학금을 주고 날 뽑으려고 하네. C는 당연히 다갈수 있고요. A에서는 리젝션 다 받았어. 이러면 나의 실력이 어쨌든 그 정도 선인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테스트하기 되게 좋은 한번 난 테스트를 했잖아. 내가 그러면은 전체 올해 건축대학교를 들어가려는 친구들 중에서 나는 B 클래스에 한 중간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좀더 보강해가지고 내년에 또 지원해 보면은 요번에 뭐 A에서 장학금을 받고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정말 원하는 학교가 있다고 친다면 그 학교에 어드미션 못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지원을 다 해보고 내가 과연 어느 정도의 그 랭킹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지금 내가 준비된 게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뭐 인턴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좀더 준비하면서 칼을 더 예리하게 가는 거지. 그렇게 나 스스로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도 여러 학교를 동시에 지원해가지고 보는 것도 굉장히 동기부여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진학이라는 게참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사실 결과는 내 열심과 상관없이 나오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저보다 더 열심히 고생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저보다 더 설렁설렁해 보여. 근데도
더 좋은 결과 받아서 가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인생이란 게 약간 좀 이런 그 럭, 그냥 행운에 맡기기에는 조금 안타깝고 좀 이렇게 좀 짜증나는 게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확률적으로 계속 트라이를 해보고 여러 파서빌리티를 열어보고 체크를 해보고 도전을 하고 다시 한번 꾹 참고 또한번 도전하고, 약간 이런 스탠스를 기르는 게좀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하지 않은 부분들이어서 말씀드리는 게좀 애매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또 저도 꼭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 메일을 보면서 어떤 나름의 어떤 그 얼마나 중요하겠어, 학부의 유학, 더구나 나라를 결정할 수 있는 유학 학교, 나라를 결정할 수 있는 학교들, 이런 것들은 되게 나의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저의 그 생각들과 저도 선배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배웠던 이런 들었던 이런 내용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비디오를 만듭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